분들과 이야기는 잘 나눠보셨나요? 언제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. 저희 팀원들은 절 놀리기에 바쁜데 얼마 전에는 제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노트에 올렸지 뭐예요? 조건도 1000개 넘게 받아버렸고 이제 시집은 다 갔네요. 통돌이하고 결혼해야 하나? 아무튼 지금 제작하신 백색 디스크를 이용하면 작전 통제기를 통해 이 지역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동시킬 수 있어요. 한번 사용한 디스크는 파괴되고 마니까 다시 기동시키고 싶으면 백색 디스크를 새로 제작하셔야 하고요. 자, 그러면 제작하신 백색 디스크를 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와보세요. 아, 훈련 프로그램 체험을 끝마치셨군요. 고생 많으셨어요. 이 지역의 훈련 프로그램은 백색 디스크가 있으면 언제든 기동시키는 게 가능해요. 백색 디스크는 제작분의 머신을 통해 제작하실 수 있고요. 그럼 앞으로도 훈련 프로그램에 종종 참가해주세요.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요. 네, 저 열심히 할게요, 빛나누나. 끝났으니까 그림 그려야겠다. 이번엔 뭘 그릴까? 뭘 그리지? 고민이 있는가 보군, 소년. 제이 아저씨다. 어서오세요. 실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뭘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미래의 예술가가 슬럼프에 빠진 모양이군. 날 그려보는 건 어때? 예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벗을 수 있는데.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, 아저씨? 유리 누나다. 어서오세요. 무슨 소리를 하다니? 내 단련된 육체를 모델로 해서 누드화를 그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 건데. 누드화? 그런 건 그려본 적이 없어요.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. 말이 통하는 건 막내. 그럼 지금 당장 옷을 벗도록 하지. 그만하시라니까요. 하다못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벗으세요. 저기요, 유리 누나. 어? 왜 그래, 테이나? 누나는 안 벗어요? 유리 누나 누드화도 그리고 싶은데.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난 그런 거 못해. 부끄럽단 말이야.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. 제이 아저씨도 같이 벗으실 거니까요. 다 같이 벗으면 안 부끄러울 거예요. 저도 그리는 동안에는 벗고 있을게요. 그럴 필요 없어. 벗지 마. 제이 아저씨.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라니까 태인이가 폭주하기 시작했잖아요. 미안해.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. 미안하지만 태인이, 형이랑 누나는 이제부터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. 그러니 그림은 다음에 하자고. 그렇군요. 그럼 어쩔 수 없네요. 제 상상으로 두 분의 벗은 모습을 그릴게요. 그리지 말라니까 그러네.